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한 번도 전달드리지 않았던 정보를 전달드려 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뷰티풀 사운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디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저도 사실 오디오, 음악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뭐 최신가요, 팝, 뭐 재즈 다양한 장르를 저는 듣기 때문에 뭐 트로트도 듣고요. 거의 모든 장르를 듣습니다. 아마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같이 하는 행위가 음악을 듣는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요즘 차량들 순정 오디오도 잘 나오지만 제 차도 지금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넘어가게 되면 아, 차량이 한번 변화를 줘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좀 쉽고 편하면서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 오디오 튜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 차 BMW 530i에 지금 오디오 튜닝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뷰티풀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오디오 작업 한번 해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신 샵이더라고요. 이미 대표님께서도 워낙 유명하고 뭐 국제 심사위원으로도 계실 만큼 오디오 장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께 지금 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샵 안에 제 530i가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있고요. 지금 뷰티풀 사운드 제가 퇴근하고 오느라고 제가 낮에 찍어보고 싶었는데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옆에 뷰티풀 사운드 옆에는 찐막이라고 해서 카페까지도 같이 되어 있어요. 뷰티풀 사운드가 원래 시흥에 있었습니다. 시흥에 있었는데 이번에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위치는 에버랜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버랜드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카페 찐막이라고 해서 여기서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 요 앞에 뭐 약간 캠핑 느낌처럼 뭐 불멍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디오 튜닝이 아니라도 내가 용인 근처에서 한번 차 모임을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보시죠. 주차 공간도 거의 한 20대 이상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임하셔도 됩니다. 카페도 있고 여기서 뭐 간단하게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 찐막도 같이 카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뷰티풀 사운드 안에 들어가서 제 차 어떻게 작업되어 있는지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또 실제로 튜닝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거고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저도 일부러 리액션을 위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동 걸고 한번 들어볼게요. 기대됩니다. 오 대박. 오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네 예, 저 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나오면 안 돼. 와 근데 소리가 장난 아니다. 와 일단은 저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오디오 작업하기 전에 저작권 없는 음악으로 영상을 찍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대박. 오, 느낌 왔습니다. 이게 저도 이 차를 2년 동안 타면서 오디오를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타다가 딱 튜닝을 하고 들었을 첫 느낌은 전반적으로 좀 풍성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뭐 기존에 뭐 저도 정확히 오디오를 몰라서 한 2채널, 3채널 정도라면 이 채널이, 채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우퍼도 좀 풍성해진 것 같고 좀 가사도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오디오 자체가 상향 평준화 되었다. 확실히 저도 뭐 귀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딱 들었을 때 와, 확실히 좋아졌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우려했던 게 이제 저도 오디오 튜닝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제 주변 지인들, 오디오 튜닝한 지인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동그란 트위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렇게 올라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별론데 저게 안 올라오게 할 수는 없나라고 했는데 이게 없이 정말 그냥 딱 보면 오디오 튜닝을 한 창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정 그대로 정말로 깔끔하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오디오 튜닝한 티가 안 나게끔 뭐 순정파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혹시나 뭐 와이프한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티가 나면 안 되는 오디오 튜닝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적합한 그런 튜닝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트위터가 나와 있고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오디오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티가 안 나는 걸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튜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볼게요. 트렁크 보면은 보통 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차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보다는 저는 그냥 순정파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도 그냥 튜닝을 안 한 차랑 똑같아요. 대신에 이 안쪽 내부에서는 요걸 이제 뺐는데 요걸 열어보면 요 안에 또 오디오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관상 봤을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그런 패키지 구성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제 차량 작업을 책임져 주신 뷰티풀 사운드 대표님 강영중 대표님께 그럼 궁금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뭐 뷰티풀 사운드 용인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이전을 했어요. 제가 샵 한 지는 한 대략 20년 정도 됐고 용인으로 이전한 지는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오디오는 뭐 기존에는 이제 고가 위주로 매니아들 위주의 몇몇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준비한 거는 오디오 좀 재밌게 하자. 적은 비용으로 재밌게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컨셉은 유부남들 많기 때문에 유부남 분들을 위한 겉으로 봐선 표가 안 나는 순정형 시스템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MTX 스피커도 BMW 전용 제품으로 한번 매칭을 해봤고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많이 대두되는 거예요. 일체형 DSP라고 해서 앰프 기능도 그 다음에 뭐 DSP 기능도 내장되어 있는 조그만한 제품으로 이 많은 스피커들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물을 한번 봤는데 이제 딱 제가 원하던 순정 티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티가 안 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한번 요 제품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존에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만 카돈 시스템이 적용돼 있는데요. 네네. 하만 카돈하고 하이파이 라우드하고 뭐 스피커 외관은 똑같아요. 근데 들어가 있는 모델들은 앰프가 한 개냐 두 개냐 정도 차이. 뭐 스피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순정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라고 해서 고음 부분을 담당하고, 네. 예, 요게 이제 순정에서 빼놓은 제품들이고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드린 거는 실크돔 재질에, 예. MTX라는 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스피커는 보시면은 이 안에 내부 구경이 있어요. 네. 요 사이즈에 따라서 낼 수 있는 대역 차이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성향이 금속 재질이냐 실크돔 재질이냐 그거에 따라서 음색이 부드럽게도 되고 선명하게도 되고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순정의 스타일관.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애프터 제품. 네. 여기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게 도어 문짝에 쉽게 말해서 도어 보면은 네네. 손잡이 맞아요, 있는 부분에 맞아요. 있는 거. 네, 그 위치에 있는 놓여진 스피커고 지금 보시듯이 똑같습니다. 네네. 프레임이 똑같다 보니까 요거 빼고 네. 요거 그대로 껴주면 돼요. 요거는 이제 시트 밑에 있는 바닥 우퍼. 네. 지금 이제 탈거한 제품이고 요 제품에서 요거로 그러니까 재질은 요게 이제 케블라 재질이다 보니까 네. 케블라 재질들은 아무래도 압도 훨씬 더 사뿐사뿐 나오고 베이스 깊이감도 훨씬 더 타이트하고 깊게 나오기 때문에 요 구성이면은 그래도 가성비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제품 정도면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초보자 입장에서 궁금한 게 보통 뭐 BMW도 기본 오디오가 있고 지금 530i 같은 경우에도 하만카돈 들어가 있고 뭐 벤츠도 기본 오디오가 있고 후메스터 오디오가 있잖아요. 그럼 확실히 이제 튜닝을 했을 때 똑같은 튜닝을 하더라도 기본 오디오 튜닝했을 때랑 뭐 그런 브랜드사 오디오 튜닝했을 때랑 좀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세팅하는 입장에서 자출 모델, 쉽게 말해서 하만카돈이나 뭐 하이파이 라우드가 아닌 그냥 기본 스테레오 모델 들어갔을 때는 소리 튜닝하기는 굉장히 편해져요. 거기 앰프에 되어 있는 앰프의 DSP 기능까지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순정에도. 그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걸 서밍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 신호를 하나로 모아주는 작업을 하는데 앰프가 들어가 있고 DSP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모아주는 신호보다는 자출이라고 해서 앰프가 없는 모델로 나온 풀레인지 신호가 훨씬 튜닝하기 가공이 안 된 신호이기 때문에 더 만들긴 편하고요. 최종적으로 자출 모델하고 앰프가 들어간 모델 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리 만들 때는 만드는 과정은 어렵고 결과를 내긴 어렵긴 하지만 하이파이 라우드나 하만카돈이 들어간 시스템 가지고 튜닝했을 때 아무래도 프로세서에 받는 입력되는 힘 자체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결과물 최종적으로 보면은 앰프 들어간 시스템이 소리상으로는 동일한 사람이 튜닝했으면 결과물이 좀 더 좋고요. 저라면은 앰프 들어간 시스템을 권장을 하고 싶어요. 또 제가 궁금한 게 작업을 하고 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또 차를 나중에 바꾸거나 그랬을 때 이런 걸 그대로 바꾼 차에 넣을 수 있는지. 보통 BMW 요 차량 같은 경우는 BMW 전용 제품이라서 뭐 규격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BMW 타시다가 BMW 가시게 되면은 거의 99%, 95% 이상은 다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차종이 바뀐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경은 3인치, 4인치인데 네. 이 어댑터 부분 때문에 여기가 규격이 달라지니까 일체형 제품들이 아닌 그 일반 제품으로 이렇게 어댑터를 만들어서 쓰는 거는 무조건 다 옮길 수가 있는 건데 BMW 전용으로 나온 건 BMW밖에 못 씁니다. 같은 브랜드라면 옮기가 굉장히 용이하지만 브랜드가 달라지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일체형 DSP는 그대로 다 쓰실 수 있고요. 다른 차에도 스피커만 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과의 이제 궁금했던 점 그리고 어떤 작업했는지 여쭤보는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 차량에 적용된 이 스피커는 지금 여기 왼쪽에 6개가 원래 있던 거고요. 이걸 그대로 여기 이 오른쪽 걸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도 다 바꿨고 뭐 여러 가지 스피커도 바꿨기 때문에 확실히 들었을 때 저도 이제 집에 가면서 좀 들으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지금은 잠깐 오디오를 들었기 때문에 집에까지 가는 데 한 3,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3, 40분 동안 오디오를 좀 더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께 그 후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디오 튜닝한 걸 직접 들어보니까 튜닝하기 전과 튜닝한 후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또 차가 서 있을 때랑 주행할 때 듣는 사운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주행하면서 들으면 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면 좀 스피커가 이렇게 안정화가 돼서 좀 더 잘 들리고 좀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뷰티풀 사운드에서 사후 서비스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 때 오디오가 좀 안정화됐을 때 나는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이런 취향에 좀 더 가깝다라고 또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또 한번 오디오를 이렇게 다시 튜닝해 주신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오디오 튜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오디오 튜닝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샵에서 하지라고 고민하셨던 분들께 뷰티풀 사운드라는 오디오 샵을 제가 안내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대표님이랑 제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제 채널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이제 뷰티풀 사운드에서 시공을 하시는 분들께 좀 혜택을 드리고자 이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 패키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GTD68, MTX, PNP 케이블, 인스톨, 도어 방음, 그리고 DSP 정밀 세팅까지 요게 이제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패키지라고 이제 명명했는데 이제 정상가가 요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38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뷰티풀 사운드에 와서 이 튜닝을 하시게 되면 385만 원. 그러니까 제 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튜닝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봤을 때 전혀 티가 안 나고 그냥 딱 들었을 때 아,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튜닝을 했을 때 정상가가 385만 원인데 이제 뷰티풀 사운드에 전화하셔서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하면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패키지 가격으로 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249만 원으로 이제 대표님이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상가는 385만 원인데 249만 원으로 제 차에 적용된 것과 똑같은 오디오 튜닝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BMW 차량에만 해당되는 패키지라고요. 그래서 BMW 1시리즈부터 뭐 8시리즈까지 BMW 차량에만 해당이 되고 다른 차량들은 또 들어가는 뭐 오디오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제 채널은 또 BMW 오너분들이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BMW 오너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또 오디오 튜닝 한번 해볼까 내가 한 2, 3년 정도 차 타면서 아, 내 차가 이제 좀 심심한데 좀 질렸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오디오 튜닝 한번 해보면 차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오디오 튜닝만 하는 게 아니라 오디오 튜닝에 더 감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방음 처리까지 도어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도 시공하는 사진을 받아봤는데 도어에도 다 방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빨리 주행을 해보고 싶은 게 훨씬 더 실내가 조용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디오만 바꾼 게 아니라 이 도어 쪽에 다 방음 패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행할 때도 더 주행 성능, 소음적인 부분에서도 더 차단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집 지하주차장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결과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까지 오면서 노래를 한 7, 8곡 들어봤어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고 저는 또 노래를 하나에 꽂히면 한 곡 반복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곡을 들었냐면 샘 스미스 신곡이랑 뭐 찰리푸스 그리고 뉴진스 OMG 그리고 태양 바이브 뭐 나얼 이렇게 많이 듣는데 일단 제가 느꼈던 곡별로 한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샘 스미스 같은 경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샘 스미스는 되게 곡이 풍성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곡이 화려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샘 스미스 노래 중에 최근에 핫한 거 있잖아요. 황제성이 따라해가지고 핫해진 노래 언홀리가 있는데 언홀리 오케스트라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들어봤는데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와, 이 오케스트라의 그 감성이 그대로 이 오디오에서 느껴졌다라는 부분. 그래서 샘 스미스의 그 화려한 곡의 느낌이 그대로 좀 드러났다는 부분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찰리푸스 노래 같은 경우에는 찰리푸스 곡 자체가 되게 높아요. 이 찰리푸스가 고음역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래 자체는 좀 베이스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쿵쿵 치는 베이스를 기반으로 이 찰리푸스가 굉장히 하이톤이기 때문에 베이스도 있는데 이 높은 음역대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 또 오디오가 다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찰리푸스 노래에서는 저음역대 이 베이스 강한 베이스가 퉁퉁 때려주는 느낌이랑 좀 이 하이톤 찰리푸스의 이 하이톤 음색을 잘 잡아줬고 잘 표현해줬다라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뉴진스의 OMG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의 곡은 사실 그렇게 막 풍성하거나 막 화려한 곡은 아닙니다. OMG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깔끔하고 좀 그런 느낌인데 이 멤버들 각자의 음색이 되게 청아하게 들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멤버들의 그 목소리가 좀 되게 또렷하게 들리고 그리고 나얼 노래 같은 경우 지금 한 번만 더를 들어봤는데 나얼 노래를 좀 크게 볼륨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오디오가 못 받쳐줘요. 바람기역 같은 노래를 들으면은 오디오 소리를 키우게 되면은 힘들어하는구나를 느끼는데 이 튜닝을 하고 나얼 노래를 들어보니까 와, 나얼 노래를 다 받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크게 키우더라도 나얼 노래까지도 정말로 깔끔하게 다 커버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집까지 오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드라이브를 했는데 드라이브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하면서 더욱더 차에 대한 애정이 높아질 것 같고 디펜더가 나오면은 또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그대로 또 디펜더 이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가 바뀌긴 하지만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그대로 또 디펜더 이식해서 뭐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디펜더에 그대로 이식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5개월, 6개월 정도 디펜더 다 올려면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530i의 튜닝을 일단 했죠. 근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출근길 1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디오 튜닝 후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또 오디오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느낀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오디오 성능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다. 나도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좀 더 음악을 더 깊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인남 패키지 사용해서 오디오 튜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